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편집을 줄이고 가급적 좀 부드럽게 이어서 갈게요. 오늘 제가 보는 운세는 2019년이고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네, 이미 7월 7일 저녁부터는 신미월로 넘어갔어요. 자, 보겠습니다. 기해년이고요. 신미월에 병호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보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역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일간별로 보는 거기 때문에 감옥부터 보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적어놓고 하면 좀 편하거든요. 네, 잘 보이시나요? 미월은요, 일단 9일 정도가 앞에 정화가 뜨겁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럼 병화가 뜬 날이죠, 오늘은. 병화가 뜬 날이고 한번 볼게요. 그렇죠. 병화는 예,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량이 같죠. 그리고 식신이 되죠. 식상의 자리니까. 네, 신금은 어떻게 될까요? 관성이죠. 관성인데 음량이 다르죠. 그래서 정관이 되는 거고, 토는 음량이 지금 다르죠. 역시 정제가 됩니다. 왜냐?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럼 나머지도 나오겠죠? 예, 얘는 상관이 되는 거고, 예, 얘는 어떻게 될까요? 쟤는 쟨데, 국민이가 똑같죠? 이거랑 똑같아요. 네, 정제가 되는 거고, 그럼 해수는 뭐가 돼요? 해수는 인성이 되죠. 근데 음량이 같잖아요. 편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12운성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갑목은 봄에 가장 예, 걸록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왕성하기 때문에 봄 글자는 겨울에 출발을 하죠. 장생지가 됩니다. 해자, 축 이렇게. 그러면 임묘진에서 걸록 시작해서 또 들어가고 사오미가 병사무가 되죠. 그러면 사 빠지고 오미니까 얘가 사지가 되는 거고 미토는 임묘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면 가장 좋죠. 제가 컴퓨터처럼 막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계절로 이용을, 에너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몇 글자만 딱 내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칠판에 적으면 되니까요. 그럼 볼까요? 갑목분들은, 저 이렇게 보거든요. 정제가 장생지에 놓였어요. 정제가 장생지에 놓였다.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성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금전운도 좀 생기겠네요. 그리고 관적인 요소가 임묘가 되는 거니까 그 말은 즉슨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자친구라던가 남편 그리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에 해당하는 분들이 임묘예요. 즉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고 일적으로 좀 침체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되고요. 월요일 날. 그리고 식신이 지금 사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식신이 안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사지는 그 죽을 사자를 쓰기 때문에 안 풀린다는 것은 이 식신이에요. 식신은 뭡니까? 일적인 어떤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 어떤 일의 활동성 혹은 자식의 일에 해당하는 부분도 됩니다. 역시 사지와 묘지에 정관과 식신이 함께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자식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날 조금 다운될 수 있겠네요. 자식의 일들이. 감옥분들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옥은 봤고요. 을목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연월일시입니다. 연월일시인데 시는 저는 지금 적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 뭘 본다고요? 을목입니다. 볼까요? 음양이 반대겠죠? 아까처럼 똑같아요. 예. 근데 음양이 달라요. 얘가 음이기 때문에. 얘가 양이 되고, 음이 되고, 음이 되죠. 그러면 다르죠? 다르다는 것은 얘가 상관이 되고요. 화가 여기잖아요. 그리고 역시 똑같이 관성인데 음양이 같아요. 네. 기토는 뭐가 되죠, 그러면? 재성은 재성인데 음양이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채와 용을 아시게 되면은 이거 더 쉽게 배우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보겠습니다. 기해년의 해수잖아요. 어떻습니까? 음양이 다르죠. 정인이 되고, 예, 미토도 역시 재성은 재성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죠. 편재가 되고, 오화는 어떻게 됩니까? 오화는 식상의 자리에 있으나 음양이 그렇죠. 같기 때문에 식신이 되고요. 그러면 을목은 감목과는 다르거든요. 이 음이 달라요. 그 흐름이 달라요. 12운성에서 아까 감목 같은 경우에는 해에서 장생을 했고 그리고 사지가 언제였냐? 사오미의 오화가 됐단 말이에요. 얘가 사지고 얘가 생이에요. 그럼 생과 사가 바뀌거든요. 예, 고서에 보면은 생사가 서로 반대라 돼 있어요. 예, 얘는 양간이고 얘는 음간이에요. 음간과 양간은 생사가 달라요. 그러면 거꾸로 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사지가 해수가 되고 오화가 장생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해년에 이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을목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그렇죠. 얘는 사지가 되죠. 맞죠? 네, 사지가 돼요. 그리고, 그렇죠. 얘는 장생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사오미 순이니까요. 네, 미토는 바로 양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을목분들 오늘의 운세 또볼 수가 있습니다. 편재가 사지에 놓였어요. 재물운이 멈춥니다. 재물이 흩어집니다. 뭔가 지갑 분실이라던가 카드 결제라던가 자금이 빠져나가서 힘들 수가 있어요. 월요일은 되도록 좀 아껴 쓰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관이 양지에 놓였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은 구설수가 또될 수가 있어요. 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 눈에 보인다. 주말 전에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거, 나에 대한 소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을목분들한테. 그리고 상관이 장생지에 놓였다는 것은 상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도 될 수가 있고요. 식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식상이 장생에 놓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생이라는 것은 뭔가 계속 생겨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관이 장생에 놓였다. 이 부분은, 오늘 뭔가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활동성,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겠다. 하지만 행동으로 따라주는 것까지는 좀 뒷심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을목분들 했고요. 병화부 쪽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지울게요.
자, 제가 병화분다한테 그랬죠. 병화. 네, 이렇게 적어놓고 하면은 좀 나아요. 자, 어떨까요? 그렇죠, 같죠? 얘는 양간이잖아요. 이렇게 봐요, 저는. 자, 금인데 얘는 재성이 되고 음양이 다르죠. 정재가 되고요. 기토죠. 기토는 식상이 자리고 음양이 현재 다르죠.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놔요. 너무 쉽죠, 이제는. 자, 해수는 관이 되죠. 관이 되는데 음양이 같죠. 네. 체와 용을 봤을 때. 자, 미토는 어떻게 될까요? 미토는 역시 식상이 자리인데 음양이 현재 다르죠. 오화는 어때요? 오화는 겁재가 되겠죠. 왜냐, 음양이 다르니까. 자, 그럼 양간인 병화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흘러갔겠습니까? 병화는 사오미에 가장 활발하겠죠. 사오미가 걸록, 사가 걸록이 되겠죠. 그럼 오는 걸록 다음에 뭔가요? 제왕지죠. 그렇죠. 얘가 제왕지가 되는 거죠. 그럼 미토는 뭔가요? 제왕 다음이 바로 쇠예요. 미토가 바로 쇠가 되는 거죠. 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러면 해는 뭘까요? 해는 겨울이잖아요. 여름에 가장 왕성하다고 그리고 가을에 사그러들 거고 병사매로 해자축, 절태양이죠. 바로 절지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쉽게 끝났어요. 저는 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병화는 양간이고 여름에 가장 왕성하다. 그러면 사, 오, 미 순서대로 가는 거죠. 음간만 거꾸로 가요. 음간만 좀 다릅니다. 자, 봅시다. 상관이 절지에 놓였습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식상의 자리잖아요. 자식이 되기도 하고 나의 어떤 일정의 활동성을 뜻하는 건데, 절지라는 거는 방향을 튼다는 겁니다. 자식의 일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뭔가 하던 일이 살짝 다르게 진행이 될수 있고요. 저는 이거 볼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중에 지금 병화가 계시기 때문에. 그 병화분 입장에선 제가 자식인데 제가 일의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절지가 되는 겁니다. 절지는 끊어진다는 의미도 있고요. 다시 뭔가 다른 쪽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뭘까요? 정재가 쇠지에 놓였죠. 정재가 쇠지에 놓였다. 쇠지라는 거는 든든하다는 뜻이고요. 아직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재는 뭡니까? 수입이죠. 수입이 그래도 든든하다. 본인의 수입이 본인이 노력해서 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서 나한테 수입을 갖다 준다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병화분들한테는 수입도 괜찮습니다. 월요일이. 그리고 비견. 비견은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친구까지죠. 그 비견이 제왕제 도였다. 그 부분은 내 가족들이 혹은 내 자식 뭐 많겠죠.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틀 자체가 많기 때문에 내 동료, 내 사업 파트너도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내 주변인이 제왕제 놓였다. 제왕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기운이 조금 더 나갔어요. 오지랖을 좀 떨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도권을 지금 비견이 갖고 있는 건데 어쨌든 내 가족이 실수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큰 것을 얻고 손해를 볼수 있어요. 뭔가 일을 벌린다는 느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병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정화로 넘어가 볼까요? 기해년이고 신미월에 병오일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음간이죠. 음간은 제가 좀 다르다 그랬어요. 음간은 양간과 생사가 다릅니다. 아까 병화는 장생지가 뭐라고 했던지 기억나세요?
사오미에서 가장 왕성했는데 말씀은 안 되는데 그러면 임묘진이 돼요. 이게 임묘진이 되거든요. 예, 임묘진이 장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산은 뭐가 될까요? 병화는 사오미, 그다음에 신유술. 신유술이 병사묘가 돼요. 유가 되죠. 그렇죠. 유가 됩니다. 얘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정화에서. 그러면 유가 장생지가 되고 호랑이인이 사지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정화가 이 방향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쉬워요. 예, 네, 그럼 정화가 뭐가 되냐?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 네, 해자축이기 때문에 얘가 태지가 되죠. 절태야. 네, 그리고 미토는 뭐가 될까요? 미토는 관대지가 되죠. 그리고 오화는 어떤 게 될까요? 오화는 바로 걸록이 되죠. 저는 외우지 않아요. 신유술이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되면 신이 목욕지가 되는 거고, 예, 그러면 미토가 당연히 사오미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목욕지 다음에 미토가 오는 거니까 바로 관대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순서대로 하면 이게 바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볼까요? 환경을 제가 먼저 거꾸로 적어버렸네요. 얘는 음양이 반대죠? 겁재가 되죠? 네. 신금은 뭐가 될까요? 재성이죠. 얘도 자, 이제 바로 적었죠. 보이시죠? 얘는 재인데? 편재가 되고. 토는 식상인데? 음양이 같죠. 그래서 식신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역시 아까처럼 적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바로 지금 운세를 보는 거니까 정화분들은 식신이 태지에 놓였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식신이라는 것은 어떤 활동성을 뜻하잖아요. 일에 대해서 꾸준하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를 뜻하기도 하고 자식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뭔가 의지를 자꾸 하려고 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편재가 관대지에 놓였다는 것은 편재는 나의 재물운이에요. 금전운이 오늘 뭔가 관대지라는 것은 씀씀이가 좀 커질 수도 있는데 내 그릇보다 커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겁재라는 거는 내 비견과 겁재이기 때문에 나의 경쟁자나 나의 가족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가족, 친구, 뭐 이성 친구 다 들어가요. 겁재가. 근데 걸록지예요. 그러면 정화분들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일적으로 좀잘 풀리는 날이에요. 기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내 주변 사람, 내 남자친구나 뭐내 친구가 일이 굉장히 좋고 뭐 승진이 잘될 수도 있고 일적으로 뭔가 오늘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밥을 산다. 그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정화까지 했고요. 무토를 가볼까요? 네, 싹 지웠습니다. 기해년이고 신미월에 병호일이에요. 무토는 병화랑 똑같이 간다 그랬어요. 예, 아까 이것만 다르죠? 일단은 12운성적인 환경은 똑같아요. 12운성적인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 잠을 자거든요. 해수는 절지가 되고, 그리고 여름에 가장 왕성했죠.
예, 그러면 병화랑 똑같이 간다 그랬으니까 이 미는 뭐가 됩니까? 세지가 되죠. 4, 5, 미. 걸럭, 제왕, 쇠가 되죠. 그럼 5화는 바로 앞에 거죠. 제왕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병화는 얘는 인성이죠. 음양이 같죠. 인성이고요. 금은 식상의 자리인데 음양이 지금 반대죠. 상관이 되고요. 기토는 뭐가 됩니까? 같은 흙인데 음양이 반대죠. 겁재가 되죠. 자, 그럼 바로 풀어볼게요. 다 뽑을 필요는 없고. 겁재가 절지에 놓였어요. 내 주변 가족들, 나와 가까운 사업 파트너, 이런 사람들이 일이 갑자기 멈춘다. 퇴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존에 하던 일에 방향을 바꾸는 이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상관은 지금 뭐에 놓였어요? 쇠지에 놓였죠? 쇠지라는 것은 든든한 부분입니다. 나의 일적인 부분, 활동적인 부분들이 뭔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내 자식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걸로도 얘기를 할수 있어요. 모토분들은. 혹은 일적으로 내가 아직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를 양보받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편인이 지금 제왕제도였죠. 제왕제라는 것은, 다치는 것도 있고요. 내가 너무 이렇게 내 그릇보다 나서는 거니까 오지랖을 조금 떨어서 손해를 볼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거든요. 월요일에 본인이 나서서 맺는 어떤 구매권이나 뭐 계약서라든가, 프로젝터라든가, 프로젝트 일적인 부분이죠, 전부. 회의에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해서 추진했던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나한테 뭔가를 보장을 해줬지만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잃는 게 있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토분들까지 했고요. 이제 기토를 해볼까요? 자,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는 음간이죠. 네, 무토랑 기토 같은 경우는 다르게 갑니다. 병화와 무토가 같이 가고요. 그리고 정화와 기토가 같이 갑니다. 12운성적으로는요. 그러면 무토는 뭐에서 장생지를 얻었냐 그러면 호랑이 인에서 장생지를 얻었었고요. 네, 그러면 산은 많이 본 거죠, 지금? 병화와 정화할 때 나왔어요. 거꾸로라고 그랬어요. 음간은 거꾸로라고 그랬어요. 네, 이걸 가지고도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이번엔 또 위로프 한번 보죠. 화잖아요. 음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인성이죠. 예, 금이죠. 식신이 되죠. 신금은. 기토는 자기 자신이죠. 밑에 거다 뽑을,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기토 입장에서는 이 5화가 오늘 무슨 날입니까? 이게 보여야 될 텐데요.
사오미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미토가 관대지가 되죠. 해수는 그렇죠. 정화랑 지금 똑같아요. 자, 그럼 볼까요? 비견이 퇴지에 놓였어요. 내 가족, 내 파트너, 내 옆에 일하는 직원이 오늘따라 칭얼칭얼 될 수도 있고, 퇴지니까, 퇴지는 불안하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아이벨트예요. 절태양에서 이제 시작해서 올라오거든요. 원래는. 아직 정착이 안 됐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뭔가 좀 심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신이 지금 관대지죠. 식신은 내가 먹고 사는 부분이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식신은 자식으로 보지 마시고 식상이니까 식상은 일에 대한 어떤 그 열정적인 부분 혹은 일을 꾸준히 하는 데 필요한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식신이 관대지도였어요. 오늘 뭔가 일적으로 서투를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인이 걸록제도였습니다. 인성이 걸록제도였다는 것은 뭘까요? 인성은 계약서를 적는 부분이기도 하고 매매를 뜻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인성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서류를 다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걸록제도였어요. 뭔가 오늘 회사에서 일적으로 든든한 계약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사인하고 내가 결제 승인하는 부분들, 내가 위로 올리는 안건들이 모두 좀 굵직굵직하고 괜찮은 것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신이 관대지니까 일에서는 실수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토까지 했습니다. 이제 경금을 잘해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편해요. 적어놓으면 편합니다. 이번에도 너무 쉽죠? 양간입니다. 관성이 되죠. 갔습니다, 음영이. 그래서 편관이 됩니다. 자, 신금은 뭘까요? 신금은 음양이 다르죠. 겁재가 되죠. 예, 기토는 음양이 지금 다르죠. 그래서 경금은 신유술의 가장 걸록지가 들어오니까 기해년이 어떤 해가 됩니까? 병사모가 되는 병지에 놓이죠. 그리고 여름에는 뭔가 장생지부터 시작이 되겠죠. 4, 5, 미, 순이니까 얘가 목욕지가 되고요. 미토는 관대지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정인이 병제 놓였대요. 정인은 보통 어머니를 뜻하기도 해요.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다거나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경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계약서, 어떤 일적인 부분, 예, 그러한 프로젝트를 일구는 어떤 일적인 서류들이 시스템이 병지에 놓였다. 그러니까 일적으로 오늘 뭔가 본인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팀원들과 같이 일하는 부분에서 시스템이 좀잘안 풀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내 잘못도 아닌데 회의에서 혼나신다거나 지적을 받는다거나 일을 못한다고. 그래서 야근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겁재가 현재 관대제도였잖아요. 겁재는 내 주변입니다. 내 주변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주변 사람들이 뭔가 좀 이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대라는 건 청소년기에도 해당이 되는 건데 아직 완벽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판단 미스가 좀 많이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편관은
정관이 아니라서 이게 목욕죄도 있다는 것은 구설수가 떠오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본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 뭔가 뒷담화 이런 것들이 본인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금까지 했고요. 이제 신금하면 되겠네요. 신금입니다. 신금. 미리 이렇게 적어놓고 할게요. 기해년이고 신미월에 병호일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음간이죠. 음간이고 경금과 신금은 양가 음간인데 생사가 반대예요. 생사가 어떻게 반대냐? 예, 경금은 사오미 여름에 장생 목욕 관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장생지는 사화가 되고 그리고 사지는 해자축 자수가 됩니다. 그럼 얘가 거꾸로 되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굉장히 쉬워져요. 자, 역시 이걸 먼저 적고 관성인데 병화는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이 되고 신금은 자기 자신이죠. 네, 얘는 인성인데 음양이 현재 지금 같죠. 네, 그럼 이제 밑에 이제 답이 나와요. 신금은 아까 자가 장생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유술해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당연히 목욕지가 되죠. 네, 그럼 미토는 뭘까요? 사오미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사가 사지죠. 그럼 너무 쉽죠. 4, 5, 미가 거꾸로 올라온다 그랬으니까 4에서 위가 뭡니까? 병지죠. 그렇죠. 그 미는 바로 위잖아요. 세지가 되죠. 편인이 목욕제도 있다 그랬어요. 뭔가 일적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계약서,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이에요. 역시 회사에서 보는 거니까 일적인 서류에서 부족한 게 있다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목욕지는 수면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장생지 다음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배우고 익혀야 한다라고 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뜻은 뒤집어 보면은 뭔가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뭘더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일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견이 쇠지에 놓였다는 것은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오늘 뭔가 좀 철이 들어서 든든해요. 일도 좀잘 따라와주고 잘 처리해주고 내 주변 팀원들, 내 동료들, 내 밑에 일하는 사람들 다 오늘 뭔가 좀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관이 병지에 놓였습니다. 정관은 자식에 해당합니다. 자식이 아플 수도 있고요. 남자분들한테 자식이 돼요. 이 관이. 그래서 병지는 자식의 일이 뭔가 좀 건강이 다운돼 있거나 아프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고요. 혹은 그게 아니라면 난 자식이 없다. 난 그냥 싱글이다. 싱글싱금이다. 그러면 이 정관은 본인한테 일이 되죠. 여자분들한테는 남편이 되고 남자친구가 되고 그냥 일반 그냥 통틀어서 남녀 구분 없이 그냥 봤을 때 정관은 본인의 직장을 뜻하잖아요. 그게 병지에 놓인 거니까 어쨌든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오늘 아파서 병원에 잠깐 반차를 내고 다녀온다거나 아니면 일적으로 직장에서 뭔가 휘청휘청 할수 있어요. 어쨌든 진단서를 끊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게 병지에 놓였다고 하면은.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신금은 했고, 이제 수일간 남았죠.
인수. 네, 이렇게 적으면 편합니다. 양간이에요. 양간은 너무 쉬워요. 보겠습니다. 화죠. 화는 재성이죠. 임수 입장에서. 음양이 뭡니까? 같죠. 같으니까 편재가 되고. 신금은 인성인데 음양이 지금 다르죠. 예, 기토입니다. 기토는 관이 되죠. 관인데 음양이 다르죠. 자, 이것도 이제 볼까요? 다 뽑을 필요는 없고. 임수는 겨울 글자예요. 그러면 해자축에서 걸록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걸록지가 되죠. 해자축이니까. 그런데 겨울 글자는 여름에 잔다고 그랬어요. 사오미에서 절태양이 되겠죠. 사오미. 미는 사오미니까. 그렇죠. 양지가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저는 뽑아요. 정관이 걸록지예요. 개인에 따라서는 이게 회사가 되니까 걸록지라는 것은 일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승진에 가까운 어떤 포창, 포상?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직장이 안 다니는 나는 그냥 집에서 노는 임수다. 근데 자식이 있다. 자식이 괜찮은 뭐 상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인이 이제 양재 놓였네요. 정인은 계약서라던가 서류라던가 내가 만질 수 있는 어떤 매입건이 될 수도 있어요. 학업이 될 수도 있어요. 학생이 임수라고 한다면. 학생이 드디어 이제 준비해왔던 시험에서 아니면 뭐 기말고사라던가 이런 시험에서 성적이 드디어 결정이 났다. 뭔가 시험 발표가 났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드디어 내가 준비해왔던 일적인 부분들이 수면에 떠올랐다. 양지는 이제 절태양, 절태양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잠자는 게 깨어난다는 거니까 드디어 내가 준비해왔던 사업이 혹은 학업이 준비해왔던 유학이 구체화되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럼 편재가 태지죠. 태지라는 건 아직 불안하다 그랬어요. 절태양이니까. 금전이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는 거죠. 오늘 뭔가 돈을 쓰게 되면 돈이 모이는 돈이 아니고 나한테 보관이 되는 돈이 아니라 돈이 흩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출에 조금 만전을 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었고요. 저도 고정된 칠판을 좀 갖고 싶네요. 흔들흔들하지 않는 걸로.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음간입니다. 음간은 거꾸로 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갈까요? 아까 임수랑 계수가 이렇게 있으면요. 네, 장생지가 얘가 뭐가 되냐면, 가을에서 장생지가 돼요. 그래서 신이 되고요. 그럼 얘는 거꾸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사지가 되겠죠. 계수에서는. 그리고 사지가 뭐가 되냐면, 신유술에서 시작해서 해자축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인묘진에서 병사묘가 되기 때문에, 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가 되면은 묘신이 됩니다. 이게 계수의 장생지와 사지고요. 이렇게 가죠. 그러면 또 쉬워지죠. 어쨌든 육친 한번 같이 볼게요. 병화는 재성인데 거꾸로 가죠. 음양이. 그리고 신금은 역시 같죠. 뭐가 같냐? 음양이 같죠. 근데 인성이란 말이죠. 편인이 되고 기토는 뭐가 됩니까? 관이죠. 이제 제가 왼쪽에 적어놨죠. 관이잖아요.
현관이 되죠. 자, 그러면 역시 이 부분도 이걸 보고 바로 쉬워지겠죠. 뭐가 될까요? 기해년은? 해자축으로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제왕지가 되죠. 겨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의 글자죠. 사오미니까. 사오미에서 오화가 절지가 되겠죠. 미토는 뭐가 될까요? 사오미. 사오미. 중요한 부분이다. 임묘지입니다. 미토에서 임묘가 되는 글자가 또 있어요. 예, 지금 여기 제가 임묘라고 했는데 개수만 이 미월에서 임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갑목도 미월에서 임묘가 돼요. 예, 제 기초 영상에 또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다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임묘지를 저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자, 그럼 볼까요? 편관이 제왕지입니다. 편관이라는 건 구술수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칠살이라서 본인을 누르는 글자죠. 어쨌든 누르는 글자예요. 이렇게 누르는 글자입니다. 편하진 않습니다. 이게 제왕지라고 했습니다. 설치는 거예요. 구설수가 설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의 어떤 말 이런 게 나를 괴롭힙니다. 안 좋은 어떤 일적인 평가, 상사가 좀 폭언을 할 수도 있어요. 일적으로. 그리고 편인이 임묘가 되죠. 이게 인성이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학업이나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하는 일들, 하는 어떤 계약서, 서류들이 임묘합니다. 잘안 풀립니다. 계약이 캔슬도 될수 있고 준비해왔던 일들이 비전이 안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지 때보단 더안 좋죠. 병사묘의 흐름이니까 이 임묘된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월요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재가 절지에 앉았어요. 정재는 뭡니까? 정재라는 것은 나의 수위분이죠. 남자분들한테는 여자운도 돼요. 근데 어쨌든 저희 남녀 공통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정재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그 금전운을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절지에 앉았다는 것은 수입이 끊길 수 있다는 거죠. 월급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절지에 앉았다는 거 월급이 밀린다거나 혹은 월급이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죠. 월급일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월급이 밀리거나 월급 날짜 자체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입이 지금 좀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적인 흐름이나 수입의 흐름이나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을 편집 없이 1시간 가깝게 지금 진행을 해봤고요. 띠별 운세 같은 경우는 오늘의 운세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오늘의 운세만 이렇게 일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띠별 운세는 이제 기초 없고 명리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재미로 연도별 띠별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공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아마 2020년 전체 영상으로 만들 것 같아요. 모두 출근 준비 잘 하시고요. 주말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모두 힘내시고 7월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